엘살바도르 교회 세우러 왔냐, 교단 만들려고 왔냐, 조직 만들려고 왔냐, 엘살바도르 복음화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반응이 좋았고,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갔을 때도 반응이 좋았는데, 나오면 다시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희한하다. 여자 목사님 한 분이 복음을 받기 시작하더니 흔들리지 않고 이제 복음으로 부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 명이 복음을 받고 소수가 복음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복음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엘살바도르 사역에 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테말라의 이제 레닌 목사님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해드렸는데요. 레닌 목사님께서 이 복음을 받고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정말 완성하고 감당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당신의 지인들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이런 곳들에 있으니까 엘살바도르로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륙간 이 운행하는 그런 고속버스가 있더라고요. 적지 않은 시간 이동해서 엘살바도르로 가게 됐는데, 처음부터 굉장한 환영을 많이 받았어요. 가자마자 TV 방송 출연부터 시작해서 라디오 방송 출연까지 너무 많은 방송을 이렇게 출연하게 됐고, 엘살바도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 만개 이상의 교회를 거느리고 있는 총회장, 그 목사님께서 저희 보고, 엘살바도르 교회 세우러 왔냐, 교단 만들려고 왔냐, 조직 만들려고 왔냐, 물어보시길래, 저희는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 복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게 해야지 성도들이 진실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펼쳐드리니까, 이렇게 들으시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희 사역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폭발적인 사역이 벌어졌는데, 그때 참 희한하게 그 이후에 어떤 지속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수십 명의 목회자들이 이제 이 복음으로 엘살바도르 살려보겠습니다. 라고 저희한테 얘기했고, 또 이제 팀과 조직까지 이제 세팅을 해놓고 이제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이렇게 조금 있으면 또 와해되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 알고 보니까 엘살바도르고 보니까 좀 많이 싸우는 나라예요. 실제로도 지금 갱단이 엘살바도르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게 문화고, 이게 갈등이 문화였어요. 누군가 리더가 돼서 끌고 간다 이러면 그 사이에 또 반발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이렇게 당이 나눠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반응이 좋았고,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갔을 때도 반응이 좋았는데, 나오면 다시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좀 희한하다. 그러는 중에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저희와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마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엘살바도르를 위해서 준비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받기 시작하더니 흔들리지 않고 이제 복음으로 엘살바도르를 도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보다 좀더 보수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 목사님에 대한 인정을 잘안 하고요. 또 여자 목사님이 리더라고 얘기할 때잘안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목사님들과 사역을 계속 진행하는 중에, 그게 벌써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주 든든한 제자들,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일어났었죠. 그런 중에 2019년, 또 2018년 엘살바도르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나라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요. 모든 주에서 이제 제자가 찾아지는 일이 벌어졌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 주위의 여러 나라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 나라 전체를 복음화하는 그런 도전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엘살바도르 가서 심한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10대가 한 주를 맡아서 사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몇몇 청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레오라고 하는 이런 청년이 있어요. 18, 19 정도에 이 복음을 받아서 또한 주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여동생 또한 같이 이제 사역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주를 맡으면 그 마음을 담고 계속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어떻게든지 그 주에 이제 방문을 하는데, 청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직 어린 학생이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거의 받아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문전박대하는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죠. 그런 여러 번의 거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교회마다 문을 두들기고
또 바깥에서 전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목사님께서 정말로 네가 전한 것이 복음이 맞다 이렇게 더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데오가 또 엘살바도르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또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 엘살바도르 팀이 그 교회 가서 도와주고 그 지역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든 그 한 주를 맡겠다 살리겠다고 하는 도전으로 사역을 해왔던 이런 일들이 엘살바도르에 많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중에 태반이 깽단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총 맞아 죽은 어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청년들이 자기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을 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처음 갔을 때 기억이 나는 게 분명히 잘 깎인 도로인데 그 도로를 밤에 가지 않더라고요. 다른 도로로 한참 돌아가요. 왜 그러냐 하니까 밤에 도둑들이 깽단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타이어가 펑크 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펑크 나면 나타나가지고 권총 들이내면서 이제 모든 걸 빼앗아가니까 그런 도로는 일부러 안 다니는 거예요. 해가 지면 너무 무서운 나라가 엘살바도르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젊은 아이들이 이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으로 내 나라를 살리고 이 복음으로 우리 주를 살리겠다 다른 주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뛰고 있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용돈으로 어떻게 보면 삶을 살지 않습니까? 다른 주를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거죠. 몇 시간씩.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했다는 얘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야, 참 너무 귀하다. 이 폭력이 난무한 나라에서 목사님들도 연합되지 않고 이렇게 찢겨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자 목사님 중심으로 몇몇의 목사님들이 일어나고 또 그들 밑에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서 사역을 펼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희망을 보게 됐고요. 또 함께 동역하신 목사님들 중에는 아예 교회당을 아예 안 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내 교회 하나를 지금 이 사역하는 것도 맞지만 내가 내 나라를 살게 되지 않겠냐. 특별히 이분은요 신학적인 어떤 수준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세요. 달변가라고 할 만큼 메시지도 잘 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교회를 동역하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본인은 사례도 받지 않으면서 계속 엘살바도르 전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엘살바도르 살리는 그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살바도르는 모든 주에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났고 모든 또 도시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복음을 받고 소수가 복음을 받으니 그 문화를 넘어서고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그 상황을 넘어서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이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청년들 중심으로 다른 나라를 돕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인근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청년들이 가서 사역을 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살바도르도 아주 빠르게 급하게 복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